안녕하세요, 이은일입니다. 네,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돌아오잖아요. 설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 근데 떡국이 와인과 어울릴까? 오늘 그래서 그 두 조합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떡국은요, 18년 육수를 끓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모든 가족이 모여서 모이는 것 자체가 파티잖아요. 그 파티를 즐기는데 좀 가족들에게 먹일 건데 그냥 시판용 육수 말고 집에서 직접 끓인 설렁탕 장인이 준비한 육수를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사골떡 만둣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저는 김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또 김포를 또 자랑스러운 김포를 알리기 위해서 김포 김포 전설의 김포 금쌀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애용하고 있는 아주 즐겨 먹는 비비고 왕만두. 만두는 솔직히 좀 원래 옛날에는 다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다 빚긴 했는데 사실 그건 조금 힘든 일이잖아요. 그냥 맛있는 비비고 왕만두를 준비했고요. 고기는 마켓컬리에서 이 양지 부위를 아주 이렇게 소량 판매하더라고요. 이건 200g인데 저는 100g만 이번에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설렁탕 국물을 집에서 어떻게 끓이느냐. 설렁탕 가게 가서 사올 수도 있고 뭐 어머니들은 아주 곰국을 진하게 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경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설렁탕 30년 인생 장인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장인 입장하십니다. 빠바바바바. 음악 깔아주세요. 네. 저랑 닮았어요? 저희 엄마예요. 30년 동안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옥 여사님입니다. 인사하세요. 카메라한테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이윤율 엄마 김영옥입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저 말고 저희 엄마가 직접 사골 떡만둣국을 끓이는 거를 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소고기 양지 200g만 쓰겠습니다. 아니, 100g만 쓸 거야. 100g만? 어. 핏물을 빼는 이유는 뭐야? 여기서 핏물에서 시커먼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될 수 있으면 핏물을 좀 잘 제거해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물에 담궈 놓기도 하는데 이거 주시고요. 그러면은 요 정도. 간장 작은 큰술. 큰술. 큰술 하나. 또 잠깐만. 밑간을 좀 해주셔가지고 조물조물 묻혀서 참기름 한 스푼. 또 후추. 후추 내가 할게요. 네. 어느 정도? 됐어요. 살짝만. 후추는 살짝만. 네, 살짝. 고기는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잠시 두고 그다음에 떡을 이제 물에 불려야 되잖아요. 떡은 집에서 저도 되게 어떻게 계량할지 떡을 얼마큼 넣어야 되나 그 고민이었는데 백종원 씨가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엄마도 집에서 그렇다는 얘기도 듣고 역시 요리 대가들은 그렇다는구나. 밥 공기로 하나? 그게 1인분? 근데 우리 오늘 만두를 넣을 거니까 밥 공기보다 약간 작은 공기를 준비했어요. 이걸로 하나면 1인분이라는 거죠? 네. 이 정도가 1인분이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2인분을 이제 만들 거라서 찬물에 불려요? 뜨거운 물에 불려요? 찬물. 찬물에? 찬물에 씻어서? 찬물에 씻어서 찬물에 제가 담가 놓을게요. 그동안 엄마는? 파를 쓸게요. 네, 파를. 저는, 어머니 저는 떡을 불릴 테니 어머니는 파를 파 3분의 1 정도 하나 요거를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어슬어슬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엔
그다음에 계란을 지단 부칠 거예요. 이렇게 하죠. 계란을 노란자 흰자 분리 안 해도 그냥 백종원 씨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다 그냥 다 깨서 합해서 그냥 부치시더라고. 물을? 네. 백종원 씨 보니까 물을 살짝 넣었더라고. 네. 물을 넣어야 잘 퍼진다고. 작은 술 한 스푼 정도. 됐어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면 좀 부치기가 풀어져요.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어줘요. 이거 소금. 살짝. 너무 짠 됐어요. 진짜 조금인데 이거? 네, 조금. 완전 조금? 됐고요. 프라이팬에 열을 좀 올려가지고. 네, 잠시만요. 됐어요. 열이 올려. 강불에 부치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계란에 난 여태까지 지단을 약불에 했는데 강불에 부쳐야 그 계란의 고소함이 그냥 살아난다고. 됐어요. 네. 네, 달궈졌어요. 네, 살짝만 이렇게 해서 키친타월로 전체를 기름을 좀 이렇게 입혀주고요. 다 닦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입혀주느라고 키친타월로 다 익었어요. 네, 끌게요. 이거를 이렇게 말아서 계란말이 하듯이? 네, 이렇게 말아서 네 이렇게 준비. 네, 그럼 네. 이제 계란 지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불을 좀 켜줘요. 아, 나 몸이 왜 이러지? 그럼 얘는 센 불이에요, 중불이에요? 뭐예요? 이것도 그냥 센 불을 해줘요. 센 불에요? 네. 너무 중불에 물이 생기니까 센 불에 식용유 약간만 되게 맛있어. 이렇게만 먹어도 이렇게 잔불로 전체를 다 익혀줘요. 엄마 안 질겨. 씹는 맛이 있어. 맛있어. 네. 이렇게 해서 다 익으면 한쪽으로 빼놨다가요. 곰용이로 쓰면 됩니다. 육수를 붓갈. 네. 자, 사골 육수를 3컵. 이게 지금 진해서 진해서 물을 섞는 건가요? 예. 물 2컵. 진하면은 물을 조금 더 부으셔도 돼요. 얘를 한 소금 끓은 다음에 떡국을 넣어요. 네. 이제 김이 나요. 안 뜨거? 안 뜨거. 냉동이 아니고 집에서 찐 거 같으면 쪄서 이것처럼 보관한 거 같으면 얘 끓으면 넣으면 돼요. 떡 쪽이 조금 끓으면 떡을 먼저 먼저 이거 시판용이 시판용 국물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분들을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간장 넣고 국간장이죠. 네, 국간장. 국간장 넣을까요? 마늘. 근데 나는 집에서 옛날에 마늘을 처음부터 넣어서 끓였는데. 그럼 향이
향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가생에 이렇게 저기 맞아, 맞아. 예,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넣으면 향도 있고 또 지저분하게 가생에 묻지도 않고 이제 다 익었어요. 이제 파 넣고 한 소금만 끓이면 돼요. 파 넣고 너무 많이 끓여도 파 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한 소금만 끓이면 돼요. 다 됐어요. 네, 드디어 맛있는 사골 떡만 늦고기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릇에 담아 볼게요. 자, 아, 신나와. 네. 아, 파를 조금 먼저 이렇게 넣고 끓이니까 파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노래지지 않고요. 아, 파를 좀 마지막에. 네. 다 끓었을 때 넣으면. 파가 노래지지 않고 파란 색깔 그대로 있으면 향도 좋아요. 예쁘게 담아주세요. 네. 보통 이 설렁탕 국물은 며칠을 끓여요? 솥에다가? 한 2, 3일 센 불에 끓여요. 진짜 설렁탕 그냥 사먹을 땐 모르지만 정성이 엄청 담긴 음식이네요. 설렁탕 자체가. 그렇죠. 사골국이라는데 어머나. 네. 세팅을 할게요. 후추는 언제 뿌려요? 지금. 지금? 이 위에다가? 네. 그러면 후추 향이 날아가지 않고 좋아요. 이렇게 살짝만. 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맛있는 떡국이, 이 떡만둣국이 어떤 와인과 어울리는지 잠시 후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